1930년 영국 상류계층의 귀족 기숙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어나더 컨트리에서 토미 저드 역을 맡은 김철호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이벤 역할의 강영석입니다. 초연 때 데빈이 씨 역할로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이벤 역할로 다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번 기다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어나더 컨트리에서 커닝햄 역을 맡은 유서건입니다. 예,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공연 올리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철윤이라고 합니다. 초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나더 컨트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의 두 번째 공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베넨 역의 이예준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 어나더 컨트리 부담도 되고 또 그만큼 설레고 기대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많이 찾아주실 거죠? 저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초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토미 저드 역할을 맡은 손유동이라고 합니다. 6월 10일부터 서경대 스콘 1관에서 공연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 1초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어나더 컨트리에서 바클레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게 된 조훈입니다.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던 연극이었는데 이렇게 올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극장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울러 역을 맡은 김윤동입니다. 데뷔작으로 이런 좋은 작품에 함께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멋진 모습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워튼 역을 맡은 김리안입니다. 이번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모든 일에 최선을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클레이 역할을 맡게 된 이지현입니다. 작년에도 바클레이를 맡았고 올해도 바클레이를 맡게 됐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델러헤이 역을 맡은 연극 신인 배우 심수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극은 처음 하게 됐는데 굉장히 가슴 떨린데 빨리 연습실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더슨 역할을 맡은 김영국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크고 좋은 작품을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많이들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어나더 컨트리에서 맨지스 역할을 맡은 김태우입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극 어나더 컨트리에서 파울러 역할을 맡은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어나더 컨트리라는 공연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맨지스 역의 배훈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연극 어나더 컨트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데빈이 씨로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맨지스라는 새로운 역할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랑,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유광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어나더 컨트리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역할은 똑같이 토미 저드이고요. 머리는 색상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듣기는 체중 조절이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어나더 컨트리에서 데빈이 씨 역할을 맡게 된 남가람입니다. 저는 이 어나더 컨트리 팀에서 21살이고 막내고요. 막내답게 좋은 투지와 안녕하세요. 가이 베넷 역을 맡은 지호림입니다. 이번에 어나더 컨트리를 통해서 데뷔하게 됐는데요. 신인인 만큼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나더 컨트리에서 하코트 역할을 맡은 최유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데뷔를 하는 작품인데 그만큼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설레기도 한 제 마음이어서 안녕하세요. 이번 연극 어나더 컨트리 다시 할게요. 엔지스라는 새로운 역할로 함께
끝났어요.